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곧 카트라이더 3월 31일 11시 59분에 섭종을 하는 한국 카트라이더에 들어왔는데요. 섭종하기 전에 제 카트라이더 계정 18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18년 동안 대략 3-4천만원 사이를 썼습니다. 현질을. 제가 현질한 계정에 이제 뭐 차가 뭐 있고 아이템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영상으로 남길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는 여러분들 일단 도감으로 한번 보시죠. 도감으로 보시면은 제가 일단 캐릭터가 342개 중에서 284개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된 캐릭터들이 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디즈니 뭐 그 다음에 진라면 매운맛 배지 이런 게 없는 거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2개 캐릭터 중에 284개가 있는 거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진짜 하물며 제가 어떤 캐릭터까지 있냐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석, 노홍철, 길, 정준하, 정연돈, 박명수까지. 자, 펫은 159개 중에서 153개가 있고요. 플라잉 펫 75개 중에서 70개. 그러니까 83%, 96%, 93%. 와, 진짜 높은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카트 바디가 좀 많이 있어요. 자, 보유 카트가 38,730대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하면서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모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의미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카트 바디 좀 이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검색을 해야 돼요. 일단 뭐 보여드릴까요? 헬로키티. 헬로키티 없네요. 엔젤 스쿠터 아닌가요? 헬로키티가 왜 없지? 나 헬로키티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삭제했나? 자, 옛날에 이거 엔젤 스쿠터에 배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탔었죠, 제가. 그 고글 선글라스 이제 루시드 라이방인가? 김태칸 패션 이거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나 이 패션이 이제 딱 근본이었죠,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 뽑은 것들 제가 보면은 네메시스 프라임도 있습니다, 제가. 레키. 근데 레키가 또 강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 카트가 플루터가 있었는데 333 강화가 됐었거든요. 골든스톰. 제가 골습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게 333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게 그때 레볼루션 패치였나? 언제였더라? 아무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33 플로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33 강화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제가 골든스톤 블레이드 333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탔었고 플라즈마 EXT. 자, 여기 있죠? 골든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골든 플라즈마 EXT도 있고 플라즈마 EXT가 있죠.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라피드인가? 그 아 라피스. 와, 이 차 아시는 분 여러분. 와, 진짜 이 차 이때 당시에 제가 방송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탔을 때 진짜 실치에서부터 해가지고 진짜 적용 많이 왔었어. 공짜 차였죠. 자, 일단 차는 또 이제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정이 진짜 고인물 계정이 있냐면 자, 무제한 그 카트 선택권이 있거든. 카트 선택권 이게 3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 VIP인가? 이제 카트라이더에 한 달에 한번 카드 이거를 주거든요. 33개나 있어, 이거를. 그래서 이 정도 있고 여러분들 진짜 레전드. 제가 진짜 섭종하기 전에 이거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루찌가 정말 많습니다. 대략 한 1억 5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루찌입니다. 자, 일단 첫 루찌가 43장이 있고 5천 루찌가 2361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0 루찌가 이건 한 개 있고 1000 루찌가 아 이거 만 루찌가 544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만 루찌로 5442만 원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 루찌는 10장이 있고 만 루찌는 612장. 그러면 612만원. 그 다음에 2만원짜리가 뭐 대략 한 200만원치. 5만원짜리가 333장이 있으니까 1,500만원 넘죠. 1,500만원. 3만원짜리가 한 480만원 정도. 1,000 루찌도 400장 있고 5,000 루찌 500장. 그리고 3,000 루찌 600장. 2,000 루찌 300장. 10만 루찌 28장. 그리고 50만 루찌 2장. 그래서 이거 다 하면은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풍선 중에서 여러분들 좀 레전드 풍선들이 있어요. 이거 있으신 분은 진짜 옛날에 어? 왜 없지?
아, 코다시 크구나. 자, 이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코크 풍선. 이게 여러분들 뭐였냐면 2006년인가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를 사 먹고 거기에 그 병뚜껑인가 아무튼 그거를 따면은 뭐 거기에 뭐 그 핀번호를 입력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받을 수 있는 풍선이었어.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카콜라 풍선. 되죠, 되죠? 코카콜라 풍선. 그리고 이제 고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 고글 이거였거든요. 루시드 고글. 그 다음에 이거 핑크랑 그 다음에 이거 검은 건 어디 갔지? 이거 검은 것도 원래 있었는데 루시드 고글 뭐 Y 말고 B타입인가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블루하트 풍선이요? 블루하트 풍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쌈 레전드 풍선입니다. 이거 진짜 있으신 분 별로 몇 명 없을 거예요. 블루하트 풍선 이거 레전드예요. 블루하트 풍선. 핑크하트도 있을걸? 핑크하트 여기 있죠. 핑크하트 BNB 풍선 있냐고. BNB 풍선 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알아. BNB 풍선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쿠폰으로 10만원에 팔았어요. 옛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BNB 풍선 이거 옛날에 쿠폰으로 10만원인가에 팔았어. 이거 아닌가? 아 그냥 BNB 풍선인가? 아 그냥 BNB야? 아 그럼 나 없는 거야. 아무튼 그 BNB 풍선이 그게 쿠폰으로 막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때 팔았어.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 푸조 있죠? 근데 푸조 내가 알기로 삭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삭제방으로. 아 이거 삭제했어. 나 있었거든요 푸조. 아프리카 풍선 있냐고? 당연히 있죠 아프리카. 와 이거 씨 1600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풍선 레전드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풍선이에요. 아프리카 TV 캡처해라 캡처. 이거 레전드다 이거. 그 방금 채팅창에 말씀하신 붉은빛의 제나 있습니다 저. 예, 붉은빛의 제나 이거 있으신 분들 고인물인데 붉은빛의 제나! 이게 뭘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초창기 때 뭐 줬었습니다. 예, 뭐 왜 줬었지 이게?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있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레전드예요. L1 타임어택 도전권이라고.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게임해가지고 이게 막 팡 하면서 뜨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3개까지 모을 수 있어. 3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아야지 L1 라이센스 하는데 도전할 수 있어. 근데 실패하잖아 그럼 날라가. 또 모아야 돼 이거를 게임해가지고. 존나 빡세. 그래갖고 이거를 3개까지만 모을 수 있다니까. 진짜 빡셌어. 이때 당시 L1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로 라이센스급인데 이때 당시에는 L1이 이제 프로였거든요. 제일 높은 등급. 그래가지고 와 이거 깰라면 존나 빡셌어 진짜.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네임펜 이런 것도 없었고 염색약 이런 것도 없었어요. 원래 페인트로만 있었는데 염색약 쓸데없이 이거 만들더라고요. 네, 이거 좀 쓸데없다고 생각해 나는 좀. 하면서 이거 좀 쓸데없었어 이거는.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 카트 뭐를 많이 탔냐면 루루 이거 진짜 많이 탔어요. 이 루루 병 이거 있거든요. 이거 타고 진짜 캐릭터 배지에다가 딱 이게 있어요 패션이. 옛날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를 많이 했냐면 빌리지 손가락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이게 막 한 달 내내 해도 재미가 있었어 진짜로. 딱 구금 틀고. 아 이때 카트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이게 그렇게 재밌었다니까 옛날에 진짜 빌손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진짜 카트라이더 간간히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빠져들었었어. 친구랑 진짜 PC방에서 이것만 했어요 진짜로. 막 막자 당하면은 막 또 욕하고 막. 옛날에 진짜 이 지름길 타는 게 그렇게 힘들어갖고 막 이래 받고 아 막 이런 하면서 하면서 갔는데 진짜. 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진짜 근본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솔리드 알포. 솔리드 알포 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진짜로. 이게 레전드였어 이게. 이게 옛날에 진짜 카트라이더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 나 이때 너무 좋았어 이때 진짜. 이때 연타도 없어 연타. 막 옛날처럼 내가 옛날에 그때 당시 카트 하면 요렇게 막 요렇게 막 요렇게 하면서 막 요지랄 하면서 막 아 ㅅ 아! 막 이 ㅅ 해 그러면서 오르막길 부쉈어. 이때가 진짜 재밌었다니까 이때가 카트레이더는. 막 아빠인지 떼면서 막 이 ㅅ 하고 막 어이씨 커팅 모르니까 오오오 오 막 이 ㅅ 하면서 와 진짜 그러면 저기서 부쉈어야겠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알프로도 무한부스터가 가능하게 됐죠. 무한부스터는 힘들겠구나. 아 근데 진짜 여전히 차가 쓰레기긴 쓰레기다. 정말 영카보다 더 쓰레기야 이거. 여러분들 또 자랑할 게 남아있습니다. 또 이 남겨야 돼요. 유튜브로 엠블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엠블럼이 홈페이지에서 옛날에 획득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게임상에서 획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엠블럼이 이게 진짜 옛날에 좀 모으는 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그 카트가 망해가지고 좀 이게 좀 많이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 엠블럼 모으는 게 이게 또 재밌었거든요. 이거 좀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열심히 모았어요. 또 모았어요 나름. 또 제가 하물며 어떤 것까지 그 이제 했었냐면 100원의 기적이라는 엠블럼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100원을 기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주는 엠블럼이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고1 때 한 달에 한 번씩 100원을 기부를 하면서 엠블럼 받았어요. 여기 있다! 자, 100원의 기적 보이시죠 여러분들? 100원의 기적 엠블럼. 이게 넥슨과 군 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전국민 기부 프로젝트에 정기 후원을 신청한 라이더님을 대상으로 감사의 장표로 100원의 기적 엠블럼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나름 약간 좀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랑 워록대전. 와, 아 워록대원. 워록대원 이것도 진짜 오래됐고 마비노기. 자 일단 엠블럼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일단. 일단은 이게 좀 앞 페이지가 좀 약간 고인물 엠블럼 같거든요. 일단 스피드 만 엠블럼 있고, 최고의 친구, 코튼 매니아, 다오 2005 여름, 다오 디즈니 2005 여름, 그 다음에 친구, 좋은 친구, 남성 라이더, 핑크 올릭, 리치 이런 거 있고. 리치는 이게 뭐냐면 루찌가 30만원 이상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엠블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에 세이버 매니아, 뭐 솔리드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부밀 라이더, 다운힐 마스터, 이런 게 좀 약간 고수들의 상징이었죠. 다운힐 마스터. 또 이제 카트레더 근본 엠블럼, 스피드 전설, 이것도 이제 좀 갖고 있으면 좀 이제 공방에서 이제 고수 취급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노기, 100원의 기적, 최고의 사진가, 공략가, 공략 마스터. 공략 마스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더라, 이게 뭐 아무튼 공략을 작성해서 그게 이제 베스트로 최고의 공략으로 이제 뽑혀야지 이게 받을 수 있는 엠블럼인데 제가 이걸 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탑텐 엠블럼 이것도 이제 좀 레전드 엠블럼이죠.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약간 공방 초고수 느낌. 네, 이거 초고수들만 갖고 있는 엠블럼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나온 엠블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요즘 나온 거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예, 요즘 나온 거는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나 모를 정도로 이게 내가 언제 획득했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걸 파라오의 조조 엠블럼 내가 언제 획득을 했지? 나 획득한 적 없는데? 근데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졸리나 잠에서 덜 깨나 진짜 카트레더와 인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진짜 18년 동안 제 진짜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 나이 33, 34인가? 나 몇 살이지? 야, 잠깐만, 나이를 너무 잊고 사네. 34살 김태칸,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34살 김태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카트라이더를 했는데 이제는 섭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자기소개, 인생은 노력과 운 그리고 믿음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DJ 김태칸, 저의 약간 이 명언인데 참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그래도 이제 카트라이더, 한국 카트라이더 참 재밌었고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마지막 이 계정을 유튜브 영상에 남기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 번씩 그릴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카트라이더 재오픈을 기다리도록 하죠.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번에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합니다. 유 Bye.